뭐야, 책이야? B조직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일부터 2년 동안 진행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A팀에는 선발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내가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WTK 테러 당시 사망한 부모님의 원수를 꼭 갚아드리고 싶다. 2017년 7월 20일 2년간의 훈련이 끝이 났다. 200명의 후보자들 중 100여 명은 부상으로 인해 되돌아갔고 30명은 도망쳤다. 그리고 50명의 동료들이 사망하였고 나를 포함한 20명은 B요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간다. 연민을 느낄 필요도 없이 이유도 없다. 어둠 앞에서 절대 꺾이지 않으리. 18년 1월 20일 드디어 B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B팀의 리더 이하님을 그를 존경하며 그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고 그 옆을 지키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이엠 좀 치지 마요 주인님. 뭐 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저 따로 있는 게 좋겠군. 선배님! 네네네. 넌 내 마음의 열쇠. 꺼져. 오늘 점심 때 맥도리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좋지. 야, 좋지. I love you, 맥도리아. 싱싱 불어라. 야, 블록 파밍 많이 했구나. 역시 파밍 선배님. 역시 파밍 실력이 장난 아니야. 파밍 좀 했어?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되게 소중한 걸 드릴게요. 여기 시끄러우니 비지 아빠 선배. 나에게 이따가 그 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나? 에라이. 그 글? 오케이. 나도 그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비제이하고 선배님? 쟤네들 다 잘라내, 그럼. 네? 선배님 왜 그러시죠? 너 우리가 살인자란 건가? 아, 이 글을 보여달라고? 그냥 달라고? 읽어달라고, 당신의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오케이. 박중혁 좀, 살인자 박중혁 죽여주세요. 진짜 시끄러워요. 저 좀 많이 시끄러워요, 죽여주세요. 같은 연구원끼리 왜 그러시죠? 내가 살인자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방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 한두 번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그니까. 저러다 진짜면 손도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지고. 야, 여기에는 뭐 다이아 블록이나 이런 거 없는 거 같다. 와,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는데? 중령아, 왜 사람 좀 안 죽이고 다녀? 네, 선배님? 제가요? 응?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선배님. 너 살인자잖아, 오늘.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주먹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거 좀 찾으러 갔다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너구리 살인자. 자, 오늘 무엇보다도 애들 대화를 통해서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돼. 내가 이 살인자 경력으로 인해 살인자 누군지 금방 추리해내겠어. 자, 일단 이 일기가 뭔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읽어보자. 이거 이런 된 곳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어디 들어가 가지고 읽자.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살인자는. 갑자기 막 뒤통수 치면 어떡해. 아, 근데 오늘 파밍 아이템을 진짜 못 찾았네. 이거 활하나로 하라고? 이거 활하나로 살인자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 이 여러분들 살인자에는 여러분들 4개의 아이템을 구하면 살인자만큼의 좋은 특수 아이템을 얻게 되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야, 오늘도 딱 간이 나오지 않아? 딱 이거 4개 구하면 딱 나오는. 아마 이쪽엔 없는 것 같아. 헤헤. 없네. 그리고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누가 나 따라오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문서는 검은 덩어리 안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B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잠깐만, 누가 죽었어? 에이, 낙사겠지. 자, 그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 그의 옆을 지키면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내 자신이 정말로 자랑스럽다. 잠깐만, 벌써 지금 한 명이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추리가 안 되네. 일단 누가 죽었는지부터 좀 이따 알아내야겠어요. 너브라 선배님, 저에게 엄청난 심증이 생겼습니다. 심증이라니? 방금 중령이가 죽기 전 방금 중령이가 죽었는데. 너 중령이가 죽은지 어떻게 알았어?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 끝까지 들어! 하고 책! 끝까지 왜? 들어! 말하려고 하잖아! 예. 자, 제가 준혁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혁이가 머싸가 살인자인 것 같다. 머싸 다! 라고 하면서 머싸! 라고 하면서 죽었거든요? 머싸야. 너 살인자 아니야. 사람 죽이고 지금 나한테 전화 건 거야? 아니야, 안 죽였어.
잠깐만. 뭔가 알았다는 듯이 아 이러면서 죽었었거든요. 이거는 머싸란 뜻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엄청난 심증이야.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도 사람 바뀔 수 있지. 머싸야, 뭐 했어? 아니, 저 아버님한테 책 주려고 통화 걸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통화 걸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전화 걸었어 너. 그러네. 저로 충분히 살인 저가 천부의 살인자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황이 있네요. 자, 하지만 영... 전 살인자가 아니에요. 왜? 비짱. 자, 자 모사 오늘 평소보다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사가 맨날 다르대, 맨날 다르대, 할 때마다 다르대. 어, 모사 오늘 행동 좀 다르지 않았는데? 좀 맞아, 맨날 평소에... 다르대. 몰아가는 것 좀 봐봐. 이거 악어야 내가 볼 땐. 어. 평소에 머싸였으면 아와 살인자야 너면 살인자 이랬을 거야 아마. 어. 야 오늘 오늘 평소와 머싸 아와 살인자야 아와 살인자. 와 그대로 하는 거 봐라 이 살인자인데 이거. 야 핑미가 뭐 문서 얻어냈는데? 나도 있어. 아, 선 어디에요? 야 너도 발견했어? 네. 오케이. 이거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거 맞나? 나 A 문서 일기 얻었어. 일기라고는 안 돼 있고 책인데 어디 있어요 일단 지금? 자 일단 이거 나 여기 어디냐면. 여기 동그란 연구소 북쪽 15년 동안 일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 자 오늘도 실험체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실험체는 대부분 WTK의 추종자나 블랙아이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광기에 차있고 건물이고 동정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나마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죽기 직전 그들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네. 무슨 내용이야? 몰라 되게 심오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실험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아고. 뭐야 책 벌써 하나 찾았어요? 벌써 찾은 거야 지금? 에이 이거 쓰레기잖아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어. 쓰레기 아닌 거. 연구원 이렇게 안 보기였나? 아니야. 아 참 선배님. 이거 봐 제가 이거 쓰레기 10년 아닌데. 동안 연구를 하면서 처음 발견한 물질을 보았습니다. 아주 디안하고 특이한 물질이었어요. 뭐야? 바로 사람의 이동력을 촉진시켜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돈. 왜 니가 먹어 그거? 됐었는데. 와 신속에도 있네? 멋싸요. 와. 아 저 가보겠습니다. 아주 아빠. 수고했어 너블 연구원. 내가 10년 동안 연구를 한 보람이 있군. 보람. 아주 좋아. 역시 선배님을 잘 챙겨. 아주 선배님 잘한 선배야. 선배님 근데 부탁이 있는데 옷 좀 빨아입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번에 아, 올 땐 빨아입을게. 왜? 이 연구소 나가면 어디서 살 거예요? 이 연구소 나가면 어디서 살 거라니? 다른 데 이동시켜주겠지. 월세방 있는데 한번 봐주면 안 돼요? 꺼져. 맞아. 뭐 월세방이야. 아이템 이름이라도 봐줘. 싫어. 아이템 이름이라도 봐줘. 알았어. 여기요. 여기서 살라고요. 꺼져. 야 진짜 야 그래도 여러분 공짜로 너부리가 이거 주네요. 좋은데? 설마 아니면 너부리가 살인자인데 살인자라는 의심을 안 받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 수도 있어. 이 모든 행동을 의심해야 돼. 마네가 너 살인이 첫 번째 발생했을 때 근처에 누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 있어? 잠깐만 여기 파밍. 잠깐만 이거 파밍 아직 안 한 거 같은데. 또 죽었네? 만드가? 아 만드기 나갔네. 만드기가 죽은 거 아니야 설마? 뭐지?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파밍도 파밍이지만 빨리 이거 추리를 좀 해야겠어. 아 일단 책부터 빨리 읽죠 여러분들. 책부터 빨리 읽읍시다. 자 오 오늘 훈련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어째서 내 눈앞에도 그것도 실험체로 있었던 것일까. 선배에게 어떻게 오게 된 실험체냐고 물었고 그는 WTK의 추종자로 많은 사람을 죽인 후 잡혀왔다고 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실험체들은 신상은 전부 조작되어 있었고 그들은 평범한 청년들이며 대부분 비위 조직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위해 실현을 위해 꿈을 품고 지원한 후보자들이었다. 어째서 정보가 조작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의는 무엇인가? 2020년 비위 정보는 조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 비위 총수, 괴물, 제로, 바이러스 막지 못하면 4명의 간부, WTK,
그의 뜻은 멸망할 것이다. 글이 약간 지워져 있네요. 괴물체로 막지 못하면 4명의 간부 WTK 그의 뜻 멸망할 것이다. 바이러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시를 전염시키세요. 백신은 어떻게 할까요? 각 나라마다 비싸게 팔아야죠. 비의 이미지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WTK가 한 것처럼 꾸미면 되지 않소. 라고 적혀있는데? 뭐지? 이 대화일기를 나중에 합쳐야 되는 것 같아. 신속의 돌. 이 신속의 돌이 진짜 꿀이다. 이거 오늘 이거 아이템이 진짜 꿀 파밍인 것 같아. 신속의 돌이 중력의 아이템이라고? 정...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내가 본 것만 믿겠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겠어. 자 일단 여러분들 여전히 파밍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4개의 조합 아이템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좋은 아이템을 좀 얻을 수 있어. 이곳은 파밍을 아직 안 한 것 같구만. 아 이쯤에 다이아몬드 블록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다이아몬드 블록이 없네. 야 아니다 통화를 좀 걸자 오늘. 그러니까 통화를 좀 안 걸었어. 아 오늘 어떻게 추리를 못하겠네. 리타니. 네? 마지막에 죽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버님. 왜? 내가 책을 찾았어. 무슨 책? 책 제목이 뭔지 알아? 뭔데요? 바다 사랑 캠페인이야. 아이 진짜. 그 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게 지금 벌써 두 명이 죽었어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저희? 무서워요. 살인자 오랜만에 해보죠. 네 저는 연구만 했을 뿐인데. 살인자 오랜만에 해보지. 네? 살인자요? 아니 아니요. 살인자 오랜만에 해보냐고. 아니요 너... 저는 살인자가 아닌데. 아니! 아 이 살인자를 찾아라 권태자 오랜만에 하냐고! 야! 너 죽고 싶지? 어? 내가 살인자면 너부터 죽일 거야. 어? 아버님 살인자 아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나 살인자 아니니까 얘기 좀 해봐요 빨리. 네 저 마지막에 죽은 사람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에 죽은 사람 아무도 모른다? 첫 번째는 그 뭐냐 중례가 죽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뭐냐 그 두 번째나 첫 번째 살인을 할 때 살인이 네. 떴을 때 주변에 누가 있다든지 못 봤어요 한 명도? 저 순익님. 순익님 봤었어? 순익님 살인자 아니야? 마이크 들고 있었는데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떴어요. 아 살인이 일어났을 때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아 그러면 아닌데. 오케이 수고 빠빠. 빠빠. 만드기가 설마 죽었나? 만드가 그 뭐냐 두 번째 살인이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없었어? 저 그 첫 번째 살인 일어날 때 뭐라 해야지 그 아까 아버님 책 읽고 있던 연구소 앞에서요. 그 리타님이랑 수인님이랑 머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살인 때. 리타님이랑 수인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다. 리타님이랑 수인님하고 머사. 네. 머사 머사가 거기 껴있네 또. 네, 머사에 껴 있었어요. 거기 3명. 네, 3명이랑 같이 통화했어요. 오케이, 알았어. 근데 아버님 바로 하시네요. 누가 죽었는지. 뭐가? 중형 님이랑 머사 죽은 거요. 와, 알지 다. 오케이, 오케이. 아, 중형 님이랑 머사가 죽은지 너 어떻게 알아? 머사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머사 죽었다고 안 했는데? 그래요?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만드가 말실수했다? 나 머사가 죽었다라고 한 적 없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머사 전화해서 머사가 진짜 죽어있다면 우리 만드기가 지금 실수한 거네? 저 머사한테 전화해봐서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죽은... 그리고 아버님도 그래? 말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니타님이랑 수인이랑 머사랑 전화했다고 했는데 머사가 껴있네? 이런 건 아버님이 알고 떠본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저를 낚으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와 우리 만드기 지금 말 많아졌네. 우리 만드기가 내 살인자 경력상 우리 만드기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우리 만드기 저는 아버님이 의심스러운데요. 어쩐지 나랑 흩어지고 나서 바로 죽었는데. 아이고 우리 만드기 오늘 살인자 잘해. 빨리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살인자 열심히 화이팅 하십시오. 내가 유언 좀 남기고 있을게. 나 죽으면 만드기 살인자 이런 거. 네네. 그래 살인 열심히 하라고. 내가 빨리 문서 얻어가지고 너 죽여줄게. 수고.
아원이 문서 다 가지고 있죠? 그래 수고해. 아 그럼 문서를 저거 어떻게 하지? 여보세요? 어 빅맨아. 당신 문서 몇 개 갖고 있어? 두 개. 나 한 개 갖고 있어. 오케이. 교환하자. 뭘 교환해? 나 그 내용이 궁금하다. 당신도 내용이 궁금하지 않나? 어 궁금해. 교환하자. 교환하자. 야 그 뭐냐? 너 의심 가는 사람 없냐? 너. 어? 내가 왜? 맨 위에 계단에 뭐 다이아 블록 있다고요? 나 못 봤어. 내가 본 것만 내가 보면 칠게요. 내가 시건물 앞입니다. 어, 나 여기 왔어. 앞으로서. 뭐야?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것이 살인자지. 야, 근데 나 진짜 살인자 지금 누군지 알아낸 거 같아. 갖고 하지 마. 삐삐삐삐. 따라랑 따라랑. 알았어. 나 지금 빅의 일기 갖고 있어. 특수팀 빅. 나 A문서 지트란 게. 그러니까 A문서인데 나도 A문서인데 그 뒤에 이름 안 붙어있어요? A문서 대학 1억 지트난게 지트난게 바꿔요.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읽어봐야지. 비기 일기? 바니버스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로는 비 총수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멀고 귀는 다쳐갔다. 누아르는 유일하게 그를 돌리려 노력했지만 우리는 그는 방관자였고 누아르가 WDK를 만드는 것을 어쩌면 응원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네 명의 간부들 아니 동료들은 넘지만하라 했던 강을 건넜을까? 야 BA가 WDK 만든겨? 누아르? 아버님. 뭐가? 왜? 왜? 지트난 게 왜? 옛날에 제로 때 왜? 제로 특집 때 WTK 나왔을 때 역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WTK가 바이러스 뿌려가지고 좀비 바이러스 나왔었잖아요. 아 그거 기억난다. 좀비 특집. 여기 대현아 형이 봤어요 이거? 그 뭔데? 비가 한 거야? 바이러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시 전용시키세요. 어? 응? 어? 딴 거 뭐 있어? 오? WTK가 한 것처럼 꾸면 되잖아. 나 이거 일기 있어. 야 그러네 진짜. 야 이거 제로 특집 때 그 뭐냐 좀비 감염됐던 그때 WTK가 한 게. 야 게리야 일로 와봐. 어디요? 여기 뒤 뒤에 와봐. 야 너 첫 번째 살인이나 두 번째 살인 일어났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던 적 없어? 혼자 있었습니다. 계속 혼자 있었어? 네. 야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지금 머싸 죽었지? 네. 어떻게 알아 너?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나한테 들었지. 살인자니까. 응? 달자한테 들었습니다. 달자한테 들었다? 오케이. 나 반응도 안 하는구만. 나 달자한테 전화로 할게. 너 헛소리 하지 마 너 자꾸. 너 잠깐만요 선배! 왜? 박차 조심해야 돼요. 왜? 살인자 같아요. 아니요 쟤는 맨날 살인자 같아. 아니었다! 쟤는 오늘 딱 보니까 살인자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지금 일단 추리를 통해서 알아내야지. 너 자꾸 어? 감각으로 살인자 밝혀내지 말라고. 아닌데? 아무튼 수고해. 에에 좋은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잉. 달자야. 여보세요. 너 두 번째 살인자 때 누구랑 같이 있었던 적 있어? 아니요 저는 게리와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 알텐데. 어떻게 알아? 약간 머사가 구라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 머사가 죽은지 어떻게 알았냐고. 머사가 죽은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얘기해봐. 그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전화 안 받았다고 죽었어? 그렇지 않을까요?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안 받았다. 그럼 너 계속 혼자 다녔어? 팀 없이? 그렇죠. 저는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 뭐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제가 살인이 났을 때는 항상 걔랑 같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아 살인이 일어났을 때 통화는 같이 있었다? 네네네. 근데 오케이. 이게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 누가 봐도 지금 평범한 연구원입니다. 걔네한테 전화 온다. 좋아.
왜왜왜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요. 그쪽으로. 왜왜왜왜왜 빨리 돌아와. 빨리. 왜왜왜왜왜왜왜왜 발견했어. 뭐 발견했어. 뭐야? 잠깐만. 어, 야 진짜 이거 미치겠네. 봐봐요 어머니, 저는 저렇게 대담한 살인을 못해요. 어 그러네. 잠깐만, 박리타한테 전화 오는 거니까 박리타는 살아있어. 야, 아니 핑민 형도 살아있어요. 핑민 형도 지금 이 대담한 살인 만득이라. 박핑맨입니다 생각에. 아니야 이거 만득이라고. 만득이도 이런 대담한 살인을 할 줄 알아. 만득이가 숨은 그거라고. 야 개리야 너 어디냐고. 여기 아까 거기 우리 헤어졌던데. 니랑 헤어졌던 데를 내가 왜 기억해? 내가 너 좋아하냐? 그렇네. 아침쿵. 아버님. 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너블이랑 리타님이랑 핑맨 형이거든요. 너블이 리타 핑맨. 네 봤어요. 아버님.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 박사님 너무. 아버님 누가 죽은지 나 봤어. 누구? 순이 죽었다. 순이 죽었어. 아 순이 죽었어. 어떻게 봤어요? 통화하고 있었는데 우엑 하고 나갔어. 우엑 하고 나갔다. 김영이 죽였어. 김영이 죽이는 건 내가 봤어. 그건 못 내가 죽였다고. 일단 통화 들어보면 리타는 절대 아니다. 리타는 다른 게 아니고. 아 나 의심해. 아버님. 저랑 리타님이랑 방금 죽은 순이님이랑 같이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 통화 같이 하는 건 상관없어 전혀. 근데 순이님이 근데 어 핑맨이다 하더니 죽은 거예요. 핑맨이 나한테 죽었다고? 맞아. 근데 핑맨님은 내 옆에 있었고 그 옆엔 달자가 있었어. 뭐? 둘 중에 한 명이야 그럼. 맞아. 아니야 만득이라고 얘들아. 달자라니까. 여기야 진짜. 뒤에 선배님. 이리 와요. 만득이라니까 얘들아. 선배 제가 봤다니까요. 달자가 죽이는 걸. 맞아요 만득이에요 여러분. 만득이야 얘들아. 맞아. 어? 지금 하늘에서 선배님 말을 못 믿어? 어 야 나왔다. 야 이거 빨리 캐. 이거 내가 캐. 야 후배랑 캐야지. 잠깐만 게리. 잠깐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정리해보자. 핑맨 그리고 게리, 여기 있는 인원 게리, 빼고 만득이랑 리타, 핑맨 달자 너블. 너블 만득 악어 리타 달자 사망자 순잉 중녀 머싸 이렇게 되지. 네 그렇죠. 덕해 순잉 중녀 머싸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여기 했는데 셋이 공통점이 없다는 건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야.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굴까? 역시 연구. 자, 순잉 중령 머싸. 야. 네? 야. 네. 네. 만득이야. 순잉 중령 머싸가 죽었잖아. 왜 만득이라고 생각하시죠? 야, 말 많은 머싸 죽였고. 네. 순잉 쉬우니까 죽였고. 네. 그리고 중력이. 킹맨이면 중력이 안 죽이지. 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살렸으면 순잉 말 많아서 죽였고. 머싸, 야. 말... 어 만만한 사람 지금 죽인 거야. 말 많은 사람 죽었잖아. 일단 중력이 멋있어. 말 많지 죽였어. 맞아. 순잉 쉬워서 죽였어. 나는 왜 살았대? 일단 셋이 공통적으로 말이 많고 내가 봤을 때 핑맨이가 살인 자였으면 순잉 안 죽여 지금. 순잉 살려놔야지. 네. 아 그러네. 어? 아 맞네 이건 맞는 말이다. 만득이가 그리고 통화방에 지금 전화 걸진 않아요. 지금 혼자 있는데. 아 그거 만득이 버릇이 그거야. 통화를 안 걸어. 지금 혼자 있는데 통화를 안 걸어. 어? 살짝 왜냐면 지금 불안하거든. 지금 내가 만득이를 떠봤거든. 만득이 너 살인자냐 했어. 지금 완벽한 살인을 저질러야 돼. 지금 급한 마음에 지금 순잉 죽인 거야 지금. 맞아, 내가 살인자라는 의심을 받으니까 어서 빨리 한 명이라도 빨리 잡아야겠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으면 살인자가 위험하거든. 그리고 핑민 형이 아닌 게 핑민 형을 죽이고 나서 히히 저런 거 안 치거든요. 아니야. 히히 쳤거든요. 그렇다고 핑민을 의심을 또 안 할 수는 없어. 내가 내 앞에서라니 살짝요. 내 지나가다가 봤어. 죽은 다음 바로 앞에 있었어? 자, 그러면 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살인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만득이가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 없었습니다. 주변에 핑맨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 그러면 만득이네. 이거 만득이 아니야? 그러면 딱 봐도? 달자 같기도 한데 달자. 내가 달자? 왜요? 달자? 내가 왜? 내가 근데 왜? 아직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야 나는 원래 쭉 살아있는 사람이야. 만득이 가만히 있네? 만득이 왜 가만히 있지?
만득이 안 움직이는데?